안녕하세요. 초저비용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자담 대표 조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한 친환경 전착제 자담 오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연농약만 연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마다 60여 가지 작물을 재배하면서 유기농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에 있는 저희 사무실이고요. 사무실 한 켠에서 지금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담 조직은 1991년부터 시작됐고요. 현재 7만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함께 일하는 직원은 현재 15명이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천연농약 전문 강좌를 이 대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이 초저비용 농업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를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현재까지 망하지 않고 올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착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독성이 있는 물질을 갖다가 전착제를 혼용하지 않고 살포했을 때 이렇게 사진처럼 다 깨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잘 도포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전착제를 혼용하게 되면 이 사진처럼 아주 골고루 잘 퍼지는 걸볼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과에 전착제가 혼용되지 않은 약재를 뿌리면은 이렇게 도포가 안 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또 역시 사과 잎사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농약이 살포되게 됩니다. 그러면 농약이 건조된 다음에 잎사귀에 이런 약흔을 만들게 되고요. 이 약흔은 생산물의 품질을 굉장히 떨어뜨림과 동시에 약흔이 또 약해가 되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농사짓고 있는 고추 밭인데요. 저는 전착제 자담오일을 항상 혼용해서 같이 살포하기 때문에 농약이 사진처럼 이렇게 반질하게 잘 묻게 됩니다. 그리고 반질은 잘 묻는 결과 열댓 번 이상 약을 쳐도 이 잎사귀가 더러워지는 경우가 거의 안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달리는 고추도 굉장히 깨끗하게 생산이 됩니다. 자담오일을 혼용하게 되면 토란 잎사귀처럼 농약이 묻기 어려운 그런 작물도 이게 농약이 흠뻑 충분하게 잘 도포가 되게 됩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 전착제인 자담오일이 없이는 그래서 천연농약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효과도 훨씬 없고요. 그래서 천연농약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판되는 친환경 전착제는 1리터 2만 원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농가가 직접 자가 제조할 수 있는 전착제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실제 친환경 전착제라는 것은 천연 물비누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천연 물비누를 만드는 방법이 기술이 이미 공개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술을 따라서 부단히도 많이 해보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화학을 전공해서 갖게 된 직감인지 몰라도요. 이 기존에 개방된 공개된 기술 속에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음모란 다름이 아니고요. 쉽게도 공개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기술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자, 어렵게 만들면 어느 이점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배우려고 많은 비용을 낼 것이고 배우다가 지쳐서 결국은 천연세제를 직접 만드는 걸 포기하고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농업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퇴비 만드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가리키고 나서 결국은 퇴비를 사쓰게 만드는 그런 상술이라고도 볼수 있죠. 저는 굉장히 많은 반복 과정을 통해서 이 표에 보이는 것처럼 획기적으로 간단한 자담오일, 친환경 전착제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가열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교반도 간단하게 10분만, 또 숙성도 오래 하지 않고 바로 4일 만에 쓸수 있는 이 방법인데요. 이것은 천연 세제에 대한 전문가가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기술을 특허를 내지 않고 기술을 공개했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직접 친환경 전착제를 만들게 되면 이 자담오일 1리터에 570원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담오일과 자담유황 또 약초액이 혼합되어서 이제 진딧물 약이 만들어지는데 500리터에 3,100원밖에 흰가루 약이 만들어지는데 3,450원밖에 안 들어가는 초저비용 유기농업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작물에 천연농약을 적용하면서 저도 확신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담 실천 농약은
화학농약을 완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용을 갖다가 자가 제조로 95% 이상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농법이다. 자담오일이 농약에 혼용되면은 여기 진딧물 사진이 보이시잖아요. 진딧물이 완전히 농약에 덮여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예를 들면 요 자체만으로 그 진딧물이 숨을 쉴수 없게 만들어서 이 자체의 효과만으로 그냥 진딧물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것은 해롭지 않은 물질로 진딧물을 잡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복숭아 흰가루 진딧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 균사, 그다음에 그 파우더 같은 흰색들이 있어서 농약의 침투가 굉장히 어려운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자담오일을 혼용해서 할 경우에 자담오일은 이 깊숙한 곳까지 농약이 잘 침투가 되거든요. 그 결과로 이렇게 살포하고 난 다음에 서너 시간 후에는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않고 100%가 다 방제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충도 마찬가지로 자담오일이 혼합되어서 피부 깊숙이 약이 침투됨에 따라서 독초, 약초와 함께 자담오일이 결합되게 되면 이렇게 살충 효과가 발현되는 거죠. 이건 충 중에서 가장 방제가 힘든 담배 거세미나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담오일 양을 증가시켜서 약물의 투입에 침투를 갖다 촉진시켜주면요. 이런 아주 어려운 이 담배 거세미나방도 자담오일의 도움을 받아서 방제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의 많은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딧물 방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화학농약을 살포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담식에서는요. 진딧물 방제가 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진딧물이 방제가 잘 되면요. 응애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내성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다양한 농약을 섞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응애 방제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담식 농약은 흰가루와 그 진딧물을 거의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그 힘든 응애까지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힘든 해충이라고 알려진 온실 가루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는 정도를 볼수 없을 정도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담오일 친환경 전착제를 만드는 과정을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고 나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롤라유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 드릴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교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반하는 과정에서 색깔이 점점 걸쭉해지면서요. 묽은 마요네즈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과정의 시간이 한 10분 내외 정도 걸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숙성을 3일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버터처럼 굳어집니다. 예, 여기에다 물을 추가해서 다시 그 핸드믹서로 이걸 쪼개가지고요. 이게 물에다 이제 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해서 거의 24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것이 완성이 되게 되죠. 물론 온도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담요황, 자담오일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것들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 결과를 제 책에 다 담아 있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또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책으로도 나와 있는 책들이 있고요. 이 책들이 현재 전 세계 아마존에서 절찬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천연오일을 만드는 원재료는 저희한테 주문하시면 저희가 그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저희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 아마존에서 저희 천연오일 원재료를 살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책에 수록되어 있는 자담오일에 대한 분석표인데요. 현재 K2O의 가리 성분이 거의 2%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 농약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영양제가 되어서 작물의 성장을 크게 한다든가 또는 색깔을 갖다가 잘 나오게 한다 이런 영양적 기능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예, 자담오일은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유기농에 쓸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고요. 미국의 전 세계 기준되고 있는 미국의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내셔널 리스트라고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 EPA 4, 3에 대한 물질을 갖다가 천연농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만 가지고 자담 농약을 만들어지고요.
아, 그래서 자담식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유기농 인증을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화학농약과 달리 자담 오일은 반드시 연수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혼용할 때이 물도 완벽한 연수가 되어야 효과가 완벽해집니다. 연수는 물 속에 칼슘과 마그네슘, 양이온이 너무 많지 않은 물을 얘기하고요. 부드러운 물, 빨래가 잘된 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연수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아, 뭘로 하냐면 자담 오일로 확인하면 됩니다. 저희가 원재료를 배송해 드릴 때 자담 오일 샘플을 넣어 드리는데 이것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사진의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자담 오일을 물에 투입했을 때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는 물이 연수고 이 물로 이제 농약을 만들고 자담 오일을 만들어야만 농약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연수는 귀한 것이 아니고 지하수에도 연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자담 오일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연수를 도저히 구할 수 없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빗물을 받아 쓰는 방법입니다. 빗물은 거의 완벽한 연수인데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한 30분 지난 다음부터 빗물을 받아 쓰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빗물도 구할 수 없게 되면 이제 연수기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연수기를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직접 동영상 제작해서 저희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연수기 안에는 양이온 교환 수지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이제 물 속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잡아서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금을 재생을 통해서 한 15번까지 또 재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2, 3년 지나서 수지를 이제 교환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제작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 자담을 통해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연수인가 경수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담 오일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에서. 자, 그런 경우에는 증류수라고 판매하는 물이 많습니다. 증류수는 100% 연수고요. 또 하나, 증류수를 만드는 기계가 또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걸로 맨 처음에 자담 오일을 만드는 걸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 이 물도 100% 연수입니다. 저는 카롤라유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카롤라유 말고 다양한 기름이 다 가능합니다. 단지 저희가 콩기름은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콩기름이 전착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카롤라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담 오일을 만드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는데요. 한 32분 정도 걸립니다. 그거 보시고 나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담 오일은 이제 그 전착제 역할을 하면서 어느 살충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담 오일 만들 쓰는 물입니다. 물이 예를 들어서 막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수, 센 물을 쓰게 되면 이 자담 오일이 굉장히 탁해지고 전착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물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런 걸 이제 공동배로 재료를 구매하시면 저희가 이게 이거는 이제 농약 만드는 설명서 활용법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저희가 만든 자담 오일 샘플입니다. 샘플을 넣어드립니다. 이게 자, 이걸 넣어드리는데 이걸 왜 넣어드리냐면 이 자담 오일을 만들 때 쓰는 물을 갖다가 미리 아무거나 막 쓰지 말고 반드시 테스트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물에 떨어뜨리면 이것이 샘물인지 단물인지를 이것으로 알수 있어요. 일종의 시약 같은 겁니다. 자, 해볼게요. 두 가지 물을 갖다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없습니다. 약간만. 그리고 두 가지 물을 비교해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한쪽의 물은 전혀 자담오일이 들어가도 변화가 없고요. 한쪽의 물은 뿌옇게 변했네요.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물이 좋을까요? 전혀 변하지 않고 투명하게 보이는 이 물이 가장 완벽한 물입니다. 옆에 탁한 물 같은 경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자담 오일이 탁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전작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런 이 물을 선택하는데요. 이물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막고서 또 한번 거품을 내볼까요?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물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좀 적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뿌연 문들이 좀 정도가 좀 덜었는데 이 흔들면 거품이 이것과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요. 이렇게 이런 차이가. 거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뿌연 물은 거품이 적게 나죠. 이래서 이제 침투인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물을 빼고 이런 물을 갖다 가지고 반드시 자당 오일을 만들어야 완벽해집니다. 자, 현재 이 맑은 물은 이게 연수기로 해서 연수된 물이고요. 예, 이건 그냥 저희가 쓰는 수돗물, 예, 그냥 한 겁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발생되네요. 예.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이제 맑기 거품 양도 그렇고 이 탁도도 차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이 현재 주변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보통 빗물을 받아 쓰는 걸 권장하고요. 아니면 그 연수기를 통해서 연수된 물을 갖다 쓰는 걸 권장합니다. 아까 탔을 때에 비해서 한 10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예, 확연하게 차이가 생기죠? 예, 이렇게 물 차이가 생깁니다. 앞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자담용 한통 만들었잖아요. 네, 자담용 오일을 만들 건데 보통 이제 그 연료 농약을 쓰다 보면 대개 이거 한 통에 오일을 세 통을 쓰게 되는 비율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오일을 다 처음 만들고 나서 또 재차 만들고 막할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하여간 여기 통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오일 작업이 실패하게 돼요. 뿌옇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통을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드릴을 쓰시는데 가서 보면 드릴이 엉망이에요. 드릴이요. 정확히 칫솔로 해서 정확하게 닦아서 여기 광이 나게 해서 깨끗이 이물질이 전혀 안 묻은 상태에서 이 드릴을 갖고 쓰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물에 대한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물이 2.5리터입니다. 이렇게 2.5리터 정확하게 가는데 2.5리터 이렇게 맞춰. 비커에서 여기 2.5리터에 정확하게 수평으로 맞춰서 해야 하고요.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이 다르면 돼요. 무게로. 무게 나서 2.5를 정확히 시켜야 돼요. 이거 다는데요. 먼저 0점을 잡아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커 무게 빠진 겁니다. 빠진 상태에서 2.5kg 딱 정해가지고 이걸 씁니다. 자, 2.5kg 물이 왜 중요하냐면 2.5리터보다도 물이 더 들어가 버리면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려요. 네? 자, 2.5리터보다 더 작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지고요. 그래서 2.5리터를 빈틈없이 오차 없이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자, 2.5리터 넣겠습니다. 자, 넣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가선 가리입니다. 3.2kg 정확하게 3.2kg 뜯어가지고 자 가선 가리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나서는 가스가 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닫습니다. 닫아놓고 물과 이 가선 가리가 반응해서 100도 정도에 가까운 뜨거운 열을 내면서 이렇게 하겠는데 빨리 잘 녹게 이렇게 빙빙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죠. 예.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딱 내가 열어보죠. 열었을 때 보시면 적당히 하면 다 녹은 게 확인됩니다. 자, 밑에 좀 남았네요. 자. 자, 이렇게 완전하게 다 녹은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 여기서 남은, 조금이라도 남은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다 녹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유채기름, 캐롤라인 넣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보시면 간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천천히 하셔야 돼요. 너무 빨리 하시면 이게 다 끊어져 버려요. 자, 볶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렇게 딱 하고 그냥 힘주지 말고 쑥 빼, 쑥. 쑥 천천히. 어우,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이 안에도 마찬가지게 있는데 이것도 천천히 쑥 해야 돼요. 빨리 하지 말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공기구멍이에요. 이것도 이제 천천히 딱 해서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롤라인을 넣게 되는데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구멍 있잖아요. 구멍을 약간 비스듬히해서 이렇게 두시면은 기름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다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만 더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드릴질을 하겠습니다. 드릴 아까 말씀드렸죠? 깨끗한 걸로요. 예. 그 여러분들이 보면 드릴도 이게 좀 약간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긴 게 작업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 드릴은 이 드릴은 요 날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역의 철물점에 다 팔게 돼요. 예, 파는데 쓰시면 되고요. 전기 드릴이 있고 충전 드릴이 있습니다. 근데 충전 드릴은 가급적 쓰지 않으시면 좋은데 충전 드릴은 만약에 쓰신다면 시간을 배 이상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드릴 없으면 손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손으로 안 됩니다. 예, 명심하세요. 손으로 하려면 여러분 한 5시간, 6시간 져서 될까 말까요. 드릴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예, 드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자, 맨 처음에 색깔이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죠. 예, 돌려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갖다가 저희가 길게 찍었어요. 맨 처음에 돌릴 때부터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셨을 텐데 이게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일종의 풀죽 풀 썼을 때 한 거. 그다음 다시 말하면 묽은 마요네즈 아니면 아주 껄쭉한 막걸리 그건데요. 대개 보면 이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5분에서 한 7분 정도. 왜 오차가 왜 생기냐면 이 그 드릴마다 RPM 회전수가 달라서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전기 드릴 막 전기 드릴 막 충전 드릴 같은 경우에는 5분도 택도 안 되죠. 더 이상 한 10분 20분 이상 더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드릴질을 적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게 굳어야 되는데 굳지 않고 묽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껄쭉한 막걸리 묽은 마요네즈처럼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드릴질에서 여름철에는 좀 가급적이면 좀 길게 더 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 간간이 너무 짧게 해가지고 이게 굳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1차 작업했잖아요. 한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뭐 3일간 숙성을 시킬 겁니다. 그 숙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온도가 현재 63도 되는데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85도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점점점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면서 이 안에서 이제 빈우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빈우와 반응이 일어나게 된 다음에 모습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볼까요? 이렇게 버터처럼 예?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의 양의 오차가 있거나 교반을 덜하거나 할 경우에는 나중에 3일 후에 봤을 때 이렇게 굳어있지 않고 묽은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또 기름막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안은 뭐냐면 어떻게 다시 그 드릴을 가지고 거의 그 이 자체가 굳어질 때까지 드릴을 돌린 다음에 다시 숙성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유황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만드는 그 온도 환경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숙성을 시킬 때 제가 작업을 하고 하더라도 숙성 시킬 때는 겨울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가급적인 비닐하우스 안에서 집안에서는 보일러실이나 그런 안에다가 이걸 3일간 숙성시키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작업을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3일 전에 이제 작업을 했잖아요. 3일 동안 그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버터, 마가린 이런 식으로 이제 굳어 있습니다. 손으로 한번 다 터치해 볼까요? 예. 야, 이렇게 정도 됐네요.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상태에 따라서 그 딱딱하게 굳어질 때도 있고 약간 연하게 굳어질 때도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굳어져 있는 요 자담 오일 덩어리를 갖다가 이제 잘게 잘라 가지고 이게 물에 녹이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한 번에 다 붓지 않고 한 20L 정도 넣습니다. 자. 자, 물론 이 물도 그 자담 오일 테스트해서 투명하게 풀리는 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물이 안 좋으면 오일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이제 한 마를 벗습니다. 벗고 그 다음에는 드릴로 자는데 반드시 여기서도 여기에 이물질이 전혀 끼면 안 돼요. 하기 전에 깨끗하게 칫솔 같은 걸로 닦아서 먼저 합니다. 20L를 넣고 드릴질을 할 때 여기서 다 녹여버리려는 생각 가지고 드릴질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안에 있는 덩어리를 갖다 조그맣게 끊어주는 거, 잘라주는 거, 그 역할만 할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모서리에 이 통이 이렇게 됐잖아요. 요 모서리에 이게 다 붙어 있는 경우가 이제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이 안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이게 조각조각 분리가 돼가지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물을 또 다 채워요. 그래서 채워서 이제 100L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채워보겠습니다.
그게 덩어리가 된 거죠. 예, 덩어리가. 예. 자, 오늘도 채우겠습니다. 태울 때 실수하시는 분들이 여기 금에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물이 좀만 적어도 절대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항상 다 100m 정확히 다 해서 채웁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20m 넣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60m 정도 넣게 됩니다. 그러면 딱 100m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거품이 넘칠까봐 물을 이제 작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한 3cm 아래까지 차게 되는데요. 자, 이 나무 막대를 해서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드릴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드릴 날이 작아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게 잠기면 이게 전기 감전이 되고 이게 또 누르니까 잠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드릴질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나무 막대를 가지고 하는데, 이 나무 막대도 그 어제 그 지난번에 만든 자담용 만들 때 썼던 나무 막대 절대 안 됩니다. 별도의 새로 깨끗한 막대. 예. 이건 항상 이물질이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천히 비워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년 중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건 그 겨울에, 추운 겨울 날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이 덩어리가 밑으로 가라앉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막대를 갖다가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대충 해주고 한 번에 왕창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고 좀 놔두면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녹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해주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는데, 대략적으로 여기에 완전히 다 녹아서 그 자담물이 완성되기까지 한 2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조 기간이 지금부터 이제 처음 시작해서 4일 만에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그 풀면 바로 녹는 줄 알고 드릴질을 엄청 하게 되거든요. 드릴질을 너무 심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우유처럼 되는 수도 있어요. 우유처럼. 근데 물만 좋으면 우유처럼 됐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맑고 투명하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릴질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대기로 천천히 해서 녹이게 되면 이제 24시간 정도 걸리게 돼요. 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1차 제가 잠깐 이제 한번 막대기를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뚜껑 닫겠습니다. 예. 이게 달아놓고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끔 이제 봐주시면 천천히 녹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예, 또 좀 이따가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만드는 환경 조건이 다르잖아요. 온도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녹는 속도가 물에 따라서도 오차가 생기고요. 또 더운 날 따뜻하면 더 잘 녹고, 이 작업을 아주 추운 데서 할 경우에는요, 실제로 녹는 속도가 천천히 돼가지고 사실은 24시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이 작업은 좀 더 따뜻한 데서 그 창고나 하우스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담오일이 다 안 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오차 때문에. 자, 그러면 물을 갖다가 한 2리터 정도 더 추가해서 한번 저어주시면 더 녹게 됩니다. 저희가 작업을 해서 한번 젖죠. 1시간 더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밑에 가라앉는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가라앉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예, 천천히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씩 저어줍니다. 특히나 추운 날 할 경우에는 이 밑에 가라앉는 게 많이 생겨요. 예. 날씨가 따뜻하면 위에 둥둥 뜨는 경향이 많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당히 한번 저어주고, 예. 시간 있으시면 그냥 붙어서 천천히 이렇게 저어주셔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2차로 한번 작업을 하고 지금 이제 뚜껑을 다시 덮어놓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품이 많이 이제 죽었죠? 예.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막대기로 깊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씌워줍니다.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밑부분 싹 구석에 몰려있는 거 없이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예. 이 밑에까지 해서 예, 씌워줍니다. 지금 이제 많이 녹아가네요. 색깔 나오죠? 예. 지금 저희가 작업한 지 4시간 정도 경과했는데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예. 아, 많이 변했군요. 우리 한 번 더 해보죠. 예. 아까보다 상당히 많이 녹았죠? 예. 거품도 많이 없어지고요. 예. 자, 지금 저희가 그 작업 시작한 지 6시간 지났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변화가 있죠? 예. 자, 많이 녹았네요. 예. 자, 이 바닥서부터 바닥에 좀 달라앉는 것이 있으니까, 예. 우리 간간이 이제 젖으면서 여기 나갑니다. 이 바닥에 이제 가라앉은 것 같은 게 없을 경우에 이제 드릴질로 해서 좀 하셔도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추울 경우에는 그 이게 이제 이 오일 덩어리가 가라앉거든요. 가라앉는데 드릴을 쓰시게 되면 드릴은 윗부분만 젖게 돼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갖다 건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기로 해서 밑에까지 하시는 걸 좀 권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이 이제 우리가 작업한 지가 한 1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자, 모양이 이제 많이 색깔도 나오고 했는데요. 예. 여기 좀 덜 녹았죠? 예. 지금 저희 물의 온도를 재보니까 한 22도 정도 된 상황입니다. 예. 이 물량을 한번 재점검합니다. 약간의 오차가 생겨도 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보니까 현재 3cm 아래까지 들어간 게 아니고 한 4cm 정도 깊이가 나오죠? 자, 그 물을 약간 보충을 합니다. 물을 천천히 보강해서 3cm 정도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물을 갖다가 한 2도 정도 추가해서 정확하게 3cm 맞췄습니다. 여기서 물량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다 녹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자작물 덩어리가 물에 녹는 포화도가 있어요. 그 물량을 맞추시고 만약에 나중에 가더라도 좀 적게 녹았다, 덜 녹았다, 그럼 물을 갖다가 좀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또 녹는 속도가 좀 변하기도 하고요. 예. 자, 24시간 저희가 작업한 지가 24시간 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그 사이에 저희가 한 4번, 5번 정도 이렇게 가끔마다 이렇게 젖었어요.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거의 다 녹은 게 보이시죠? 예. 이제 이게 거의 다 녹았는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게 항상 균일하게 100m에 다 녹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온도에 따라서 여름일 경우에는 더 잘 녹게 되고요. 점점 가을 겨울 넘어 추워지잖아요. 근데 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게 녹는 게 다 안 녹을 수도 있는 경우 생깁니다. 그리고 녹는 기간이 더 길게 되고요. 우리 24시간을 기준하지만 그 24시간은 고정된 24시간이 아니고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온도에 따라서 다시 또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추운 경우에는 또 예를 들면 하게 되면 이 온도가 낮을 경우에 덜 녹을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덜 녹은 게 있다 그럼 어떡하냐면 윗물을 갖다 일단 떠 쓰시고 그리고 물을 또 좀 약간 더 채우시면 이상을 채우셔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다 녹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 작업을 갖다가 겨울에는 하우스 안에 약간 온기가 있는 곳 그런 데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오늘 작업한 걸 놓아둔데요. 이렇게 투명하고 맑게 이제 완성되면 다 끝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돈을 갖다 한 5만 원 정도 드렸는데 그 결과로 이거 100병을 넣게 됩니다. 이거는 보관 기간이 없어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0리터를 기준했을 때 요거 기본 3리터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전체 효과 떨어지거든요. 3리터에서 많게는 15리터까지 쓰는 걸 권장하게 되고 이걸 점점 많이 증가하게 하면 될수록 이제 전체 효과가 높아져서 살균 효과, 살충 효과가 증가하게 돼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이걸 500에 한 8, 10, 15 이렇게 썼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쓴다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수세가 안 좋은 경우에는 요 양을 증량했을 때 2회 연타까지 그 다음에는 또 양을 내렸다가 쓰는 걸 권장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양 늘면 효과는 굉장히 좋아집니다만 수세가 안 좋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성장 억제가 자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죠? 이건 뭐야? 색깔이 다르죠?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거는 만든 지가 2년 반 넘은 거예요.
그래서 2년만 넘어가면 이렇게 담아놓은 상태에서 숙성이 진행되면서 색깔이 점점점 진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걸 참고하시는데, 그럼 숙성이 점점점 진해서 진해지면 어떠냐? 효과 더 좋아져요. 그렇다고 저희가 효과가 아주 극단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4일 차부터 쓰는 걸 권장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예. 근데 오래 숙성된 것일수록 색깔 진해지고 전체 효과가 좀 더 많이 개선되는 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장할 거잖아요. 제가 자담 유황에서는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걸 별도의 통에 저장하기를 권했죠.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한 이 통에 그냥 놓고 쓰게 되면 농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통이나 그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그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여기다 넣고 이거 빼고서 증발이 안 나게 꽉 닫고 난 상태에서 떠서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담유황, 자담오일 이 만드는 방법을 다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살균제인 자담유황과 점착제인 이 자담오일 이 두 가지가 이 자담에 의해서 좀 개발됐는데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접 사 쓰시면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그 친환경 점착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사 쓰시면 이거 함량이 5만원 가까이 되고요. 이것도 마치 5만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만드시면 어떻습니까? 요거 하나에 각각 한 병에 원가가 5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극단적인 초저비용이 가능한 것이죠. 예. 대략 보면 이제 요거 자담유황 대비 자담오일을 한 3배 정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자담식 친환경 방제 초저비용업에 기반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독초의 감이 되면 그것이 자담식 방제 방법의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만드는 그 원재료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을 마감해서 그러니까 수요일에 배송돼서 받도록 하는 그 공동 구매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공장이나 직거래에서 공동 구매로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원재료를 보내드릴 때 이렇게 농약 만들기 팜플렛을 보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최신 연구된 그 제조 방법들, 그다음에 연구에서 나온 최신 어떻게 하면 농약을 섞어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저 그 이게 이제 몇 부가 내부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자담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 강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담 오일로 물을 테스트해서 맑고 투명하게 풀리는 물을 가지고 이제 이 자담 오일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판매를 통해서 이렇게 누구나 비용 들이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농약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를 저희가 촬영을 다 한 것을 갖다가 저희 자담 사이트에 완전 공개를 했어요. 누구나 다 이걸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또 자담 사이트 들어와서 다운도 가능한 클릭만 하시면 직접 다운이나 보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항상 끼고 다닐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저희가 공개한 이 제조법들, 그 다음에 강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저희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제조법을 갖다가 이걸 보급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초저비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저희 강좌 이런 제조법 보신 다음에 괜찮으시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익 개방의 지면에 있는 우리 농촌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기능, 품질의 경쟁력과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올리는 일이 가장 근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 자담 오일을 만드는 방법, 이 안에 또 다양한 응용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뭐냐면 이건 월남 고춧가루입니다. 매운 거예요. 이걸 기름에 튀겨서 아주 매운맛의 오일을 만드는 거죠. 그 매운맛의 오일을 가지고 자담 오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담 오일에 매운맛이 배어있어서 살충 효과가 더 극대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독성이 강한 것으로 유명한 올랜더, 협죽도인데요. 이걸 갖다 이제 썰어서 기름에 튀겨내서
그 여긴 독성이 기름이 배이게 만들어서 협죽도 오일을 만들고 이 오일을 가지고 자담 오일을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담을 완성품, 천연 농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일을 가공해서 이 가공된 오일로 자담 오일을 만들게 되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완성된 자담 오일, 완성된 천연 농약을 만들게 될 수 있죠. 이 표는 그 자담 오일 사용량을 보여주는 건데요. 500리터 기준했을 때 보통 평상시에는 5리터 정도를 넣다가 병해증이 발생되면 8리터, 또 상황이 좀 위태롭다 그럼 12리터 이렇게 양을 조절해 나갑니다. 자담 오일은 그 작물에게 농도 장애가 잘 일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요. 또 영양제에 되기도 하고 염료와 달리 작물에 잎사귀의 기공을 막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약초나 독초를 섞지 않고 자담 오일만 양을 늘려서 하는 실험도 많이 해봤는데요. 양을 500에 20m 이상까지 늘리시면 자담 오일만 가지고도 웬만한 해충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종을 맨 처음에 심었을 때 잎사귀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이때는 자담 오일을 500에 5리터부터 쓰는 걸 권장합니다. 보이는 사진처럼 자담 오일 양을 늘리면 전착, 도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좀 약간 두껍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살균과 살충 효과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담 오일을 500에 5리터를 기본으로 쓰는 걸 권장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하로 쓰게 되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농약이 잘 전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농도 장애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 5리터에 대한 부담이 양이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조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5리터에는 4리터가 물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책 안에는 100리터 말고 양을 적게 해서 갈 수 있는 그 비율도 나와 있고요. 또 양을 적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원재료 세트도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자담 오일이 아주 훌륭한 세탁세제, 주방세제, 샴푸가 됩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효과 정말 탁월합니다. 저희 농장의 현재 물이 센물인데도 불구하고 자담 오일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자담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자담 오일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일 만에 자연에서 완전 생분해가 되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재배에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합성세제, 농약에 쓰는 합성전착제, 이것은 말입니다. 자연계에서 영원히 분해가 안 되어서 하천에 방류가 되고 토양 오염을 야기시키고 지구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하천과 강과 바다에서 물고기가 급속하게 소멸되고 있는 원인을 갖다가 이 합성세제와 전착제 과용, 이 잔류 때문이라고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성세제가 어린아이의 건강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준다는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지구 환경과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자담 오일을 농약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자담 오일로 집안의 모든 세제를 바꾸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자담 오일은 만들기 쉽습니다. 또 1리터의 비용이 570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께서 친환경 세제, 친환경 비누를 선택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싸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담식을 이용하시면 비누와 액체 비누, 세제, 샴푸를 갖다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체 비누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그 과정에서 가성 가리 대신에 가성 소다를 대체하면 이것이 이제 고체 비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몰드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그 만드는 과정들은 저희 사이트에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또 동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담식을 이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이런 고체 비누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틀형, 몰드를 활용하셔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모양도 내서 멋있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한 장의 비누를 만드는데 불과 50원조차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 고체 비누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담의 주선화 실장입니다. 죄송하게도 동영상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한글 자막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담. In the beginning of inventing JWA, we found adding sodium hydroxide instead of potassium hydroxide can make solid type of JWA. And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make JWA into soap bar.
The tool you will need is a hand blender, heat-resistant plastic container, a small electronic scale, measuring cup, a mask, gloves, spoon, plate, and some mold. If you don't have any some mold, you can use paper cups. For ingredients, please prepare sodium hydroxide, water, and any kind of oil. If you want to make something good for skin, you can use herb oil as well. Let's begin. Turn on the electronic scale and set it to zero. Measure 125 grams of water and put it in a plastic container. Next, set it to zero again. Measure 160 grams of sodium hydroxide. Wear a mask before you add it. Close the lid and shake a little bit to make sure sodium hydroxide melts. Then add 900 ml of any oil. And this is canola oil. Then blend with mixer. This is how it looks like after mixing. Generally, viscosity increases after 2 minutes or 3. Now it is done. And then put it in the mold. Please let it sit for 3 days. I think it becomes softer as time passes. Now this is the completed solid JWA soap.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그 천원 오일로 비누를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천원 오일 900cc에 가성수단은 160g 내외면 충분한데요. 특별한 건 코코넛유가 좀 특별합니다. 가성수다 양을 확 줄여서 125g을 썼는데 지금까지 천원 비누로 만들어 본 것 중에서 코코넛유로 만든 천원 비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코코넛유는 맨 처음에 살 때 그 고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따뜻한 물이나 같은 곳에 놔뒀다가 녹여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담 천연 농약을 배워서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합성 세제, 합성 유화제, 합성 전착제로부터 벗어나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자담식 천연 비누, 천연 물비누, 샴푸 이런 쪽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